눈에도 사실 나이가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신체 나이 말고 눈의 나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뭐 간단합니다. 준비물 특별히 필요 없고요. 지금 이제 김한석 씨 들고 계시는데 신문지 한 장 그리고 자 하나면 충분합니다. 자. 자요. 네. 이 먼저 이게 신문이 이렇게 있으면은요. 네. 팔을 쫙 핀 다음에요. 네. 글씨를 하나를 보게 됩니다. 그 점차 눈 쪽으로 가까이 가셔가지고요. 네. 이 글씨가 순간적으로 두 개로 보이거나 침침해지는 이 순간에 딱 멈추시면 됩니다. 지금 딱 멈추신 거예요, 선생님? 네, 저는 이 정도인데요. 네, 이 정도입니다. 그리고 눈과 신문 사이의 거리를 네. 재시게 되면은요. 네. 자, 지금 보면 지금 40cm가 나왔고요. 네. 그러면은 제가 눈 나이가 50세. 50세. 네. 여기 딱 여기에 쓰네요. 네, 제가 지금 51인데 어? 거의 맞게 되죠. 51세요? 네, 51입니다. 슬픕니다. 어딜 그라는 거, 어디? 자, 이제 아니, 저기요, 귀가 잘 안 들리시죠? 여기를 걷어요, 좀. 걷고 아까 얘기 다 했잖아요. 두 팔을 쭉 펴세요. 네, 폈어요. 자, 이렇게 높이 딱 드시고. 아니, 그러니까 저희 카메라에 얼굴은 잡혀야죠. 정면이 예쁜데. 아, 예, 예. 자, 갈게요. 자, 글씨가 확 보일 때 쓰세요. 뭐요? 젊은 저 뭐예요? 태양계 곳곳에 숨은 오션 월드들. 아, 이렇게 해야 지금은 보여요? 표면의 71%가 바다이다. 잘 안 보일 때 하지만 바다야 거 양은 거 그리 많지 않아. 다 보여요. 대신에 잘 보여요. 근데 눈을 좀 크게 뜨고 있으면 안 보이고 찌그리면 다 보여요. 그래도 이렇게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건 아, 그래도 하고. 보여요. 그러니까 저도 그게 지금 우면이죠.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 하면 다 보여요. 이렇게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이경혜 씨 같은 경우는 약간 근시가 있거나 예. 눈에 난시가 있는 분들이 네, 난시 있습니다. 이 난시가 있으면은요. 네. 이 장단점이 있거든요. 그 장점은 뭐냐면은 돋보기를 끼지 않고도 웬만큼 가까운 데를 잘 볼 수가 있고요. 네, 단점은 야간의 시력이 떨어집니다. 그렇죠. 운전을 아~ 야간의 운전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, 반드시 안경을 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노안인 거죠, 이거. 그것도 노안이죠. 노안이.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경혜 씨처럼 나는 가까운 게 잘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보시고 계시면은요. 눈 입장에서는 주인이 조금 돋보기를 껴가지고 나는 편안하고 싶은데 안 껴주니까 아~ 얘가 일을 하다가 나자빠지게 되는 거죠. 아~ 그렇게 되면 눈의 피로도도 심해지고 아~ 결국은 눈.